바다 타임 그리고 네. 바다 타임하고 물때와 날씨. 아, 딱 상위에 딱 예. 들어가네요. 물때와 날씨는 바다 타임을 제일 많이 씁니다. 보통. 그럼 이두 개를 교차 검색하면서 좀 아니요, 찾아가는 쉽게 건가요? 보는 건 바다 타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살짝 볼수 있는 거는 바다 타임이고, 좀 깊이 깊이 들어가려면 저는 한마디로 바다 타임은 잘안 봐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보기 쉬운 건 바다 타임. 그리고 깊게 깊게 바람도 보고 풍향도 보고 파고도 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세밀하게 따지려면 물때와 날씨라는 걸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낚시하는 위치가 지금 이게 약간 서쪽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예, 서쪽이죠. 서쪽인데, 그러니까 서풍이라는 건 서쪽으로 부는 거야?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야? 북서에서 이쪽으로 불면 북서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봤을 때 여기가 북서 쪽이잖아요. 정면으로 맞는 바람이 북서풍이에요. 아, 이렇게 북서풍이고. 예. 근데 맞는 방향.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봅시다. 거기다 윈디라는 걸 한번 깔아보죠. 그걸 보면 윈디, 영어로 윈디. 그거는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러니까 저희는 윈디랑 물때와 날씨 딱두 개를 봐요, 저는. 근데 이세 개를 까시면 다 까신 거예요. 다른 것도 엄청 많은데 다른 거별 필요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물때표를 보는 방법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물때표는 뭘로 하냐면 달을 보고 조상들이 만든 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일물, 이물, 사물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달이 꽉 차면, 그러니까 보름달이 되면 물이 많이 들고 많이 빠져요. 또는 망이라고 하죠. 아예 없을 때. 삭. 금음달에도 물이 많이 들고 많이 빠져요. 상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상현달, 하현달일 때는 물이 엄청 조금 들고 조금 빠져요. 그래서 그걸 원리에 의해서,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 해서 조상이 만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들물과 날물은 태양과 달과 지구와의 서로 땡기는 그 기조력이라고 해요. 그 전문 용어.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땡기는 힘. 기조력에 의해서 물이 들고 빠지고, 또 많이 드는 날이 있고 조금 드는 날이 있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낚시가 정확하게 그런 것들랑 상관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징어 종류, 그러니까 두 종류라고 하잖아요. 그 머리에 다리가 붙은 애들, 오징어, 뭐 꼴, 뭐 문어, 뭐 낚시. 쭈꾸미, 뭐 가보 해당 이런 낚시, 이런 두 종류. 두 종류들은 조금 때잘 잡혀요. 물의 흐름이 너무 빠르면, 왜냐면 없잖아요, 지느러미가. 근데 반대로 물이 빠를 때잘 잡히는 물고기들은 방어, 삼치, 이런 회유성 어종들, 참돔. 그러니까 내가 참돔을 잡으면 조류발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물이 많이 드네. 또는 많이 안 들더라도 물이 잘잘 가는 데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날씨, 그러니까 바람 흐리냐 맑으냐, 바람 받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또는 물때가 오전에 빠지냐 오후 빠지냐, 이걸 다 따지고 가요. 그 포인트를 하나 잡을 때. 근데 이걸 알아야 낚시가 아주 용이해요. 그래서 처음에 낚시 시작하시니까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내가 여기 앞에 두모 방파제거든요, 얘가 두모리에, 요 앞에가 두모항이라고 해요. 두모 방파제. 두모 방파제를 갈때 과연 몇 시에 갈지, 내일 낚시를. 그거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언제 가야 되는 거 도대체. 왜냐면 물고기도 적절한 때 움직이는 타임이 있어요. 그 타임을 볼 때가 기본적으로 물때를 보고 해요. 자, 우리가 여기 지역이라고 치면 지구는 한 바퀴 돌잖아요, 하루 24시간에. 그러면 여기를 땡기면 물이 이렇게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올라와요, 이렇게. 마치 풍선을 이렇게 누르면, 풍선 이렇게 땡기면 여기만 삥 나오는 게 아니라 양쪽이 늘어나듯이, 그런 똑같은 원리인데, 특히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달은 또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똑같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반대편인 너, 지구에서도 그렇죠. 빠르면 여기가 들물이면 우리나라의 반대편도 들물.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우리 원리는 요건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면 하루에 자전이 한 바퀴 도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두번 만조가 되고, 그러니까 물이 꽉 차고, 두번 빠지고. 요거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리물때가 돼서 물이 빠르다. 사리 조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어렴풋이라고 했죠. 들어는 봤어요. 네, 사리때다. 물때가 사리다. 그러면 물이 엄청 많이 들고 엄청 빠르기 때문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물이 빠른 거예요, 물살이. 사리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배 운전하는 것도. 그리고 반대, 이렇게 상현하고 하현이 될 적에는 봐보세요. 분산이 되죠. 얘는 이렇게 땡기고, 태양도 땡기니까. 그래서 표면이 조금만 올라오죠. 그래서 이때도 들물날물이 생기죠. 하루는 도니까, 지구는 도니까. 하지만 조금 돌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달이 한 바퀴 도는데 한 달이 걸리잖아요. 그럼 한 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번 사리가 있고 두번 조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다 타입을 한번 열어보죠. 바다 타입. 자, 바다 타입을 여셨죠. 그러면 여기서 제주를 클릭한 다음에, 그럼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뭐 이어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보시면. 그럼 여기서 한림항을 선택하시면 돼요. 제주시의 한림항. 한림항이라고 있죠? 네. 예.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물대표라는 거는 지금 이제 물대표를 우리가 배웠어요. 1물서부터 15물. 그러면 그 다음은 15물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물서부터 반복돼요. 그러니까 네. 물대는 1물서부터 15물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두 번씩 정확하게 반복이 되니까. 두 번씩 반복되잖아요, 한 달에. 네. 위치만 바뀔 뿐이지, 그죠? 일직선이 망이 되고, 사기 되고, 상연이 되고, 해연이 될 뿐이지, 어쨌든 두 번이 반복되니까 1물서부터 15물이 한 달에 두 번 오는 거예요. 근데 음력 기준입니다. 음력 기준. 네. 다를 기준으로. 14물이면 그 다음 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물 때는 요 화살표 있으세요. 화살표. 네. 딱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15물이 되고 뭐라고 나냐면 조금이라고 써 있어요. 자, 큰 물. 우리가 낚시를 딱 하려고 그러면 뭘부터 따지냐면 오늘 과연 물이 조금 들었다, 조금 빠지나, 많이 들었다, 많이 빠지나. 그걸 한번 적어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14물이니까. 그죠? 14물이니까 물이 조금 들었다 조금 빠지는 때예요. 왜냐면 15물이 조금이잖아요. 정말 네. 말 그대로 그렇게 네. 외우면 돼요. 진짜 조금 들고 조금 빠져도 조금이에요. 네. 1에서 15로 갈수록 1이 제일 크고 작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물서부터 그러진 않아요. 아, 또 1, 2, 3, 4, 5, 6, 7, 네. 8, 9, 10, 11 쭉 가잖아요. 네. 6물서부터 9물까지를 여기 사리물대라고 해요. 아. 이거를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사리물대. 네. 그리고 여기 10물, 10물, 11물, 12물, 13물, 요게 죽는 물대. 그러니까 물이 막 빨라졌다가 다시 죽어요. 그 다음에 살이, 조금 물대. 물이 완전히 죽어요, 여기서. 다시 또 물이 살아나요, 이걸. 사는 물대. 그러니까 물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살이 물대가 제일 빠르죠. 살이 물대, 그 다음에는 죽는 물대랑 사는 물대가 비슷해요. 사는 물대. 네. 그 다음에 제일 안 가는 물대가 조금 물대. 그러면, 일단은 가까운데 내가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항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네. 우리가 한림항이 있으면 그냥 한림항을 선택하면 되는데 네. 여기는 얘네들이 이게 해양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몇 물이다 몇 물이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 조상이 그냥 이런 물에 이런 달 모양이 되면 이렇게 물이 많이 들더라 빠지더라 네. 또는 음력 7월 15일이 되니까 엄청 많이 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을 붙였잖아요. 백중이다 뭐다 네. 우리말 경칩이다 뭐 이런 말을 붙였듯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수치 아까 궁금해하셨던 요거는 말이 달라요. 이건 조석표라고 해요. 기억나시죠? 만조, 간조하는 네. 그 조석. 만조는 꽉 찰 때, 간조는 최대한 빠질 때 그러면 만조와 간조를 표시한 게 바로 조석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인 좀 통계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한림항 여기 다 있어요. 조석표가 그 찍어놓은데 바닷가마다 다 찍어놓지 못하니까 네. 제주도는 아까 전에 보신 요 정도 찍혀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가까운 항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림항보다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이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예. 그죠? 시계 방향이야. 신대 방. 그러면 더 늦게 들어요, 물이. 좌전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또.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물 때보다 20분이 늦어요, 여기는. 20분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만조가 3시 10분쯤에 물이 꽉 찼었어요, 여기가. 근데 별로 티가 안 났죠. 잘 생각하면. 오늘 같은 13물.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고 많이 빠지는 때가 아닐 때는 현격하게 물이 확 들었다 확 빠지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여기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플러스 104 이게 1m 4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걸 104를 뭐의 기준으로 든 거야? 이게 해발고도. 그러니까 바다를 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오고 빠지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어디에 그 제로점이 있어요. 기준을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한라산을 1950m라고 하지만 북한에서 하는 그 기준점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고 아, 예. 우리는 백두산이 몇 m라고 하지만 또 우리보다 거기는 또 좀 낮고 일단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 1m 4가 올라온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만조가 그렇게 두 번. 예, 새벽에 2시 38분에 한번 찼다가 그다음에 오후 3시 9분에 두 번 차는 거죠. 근데 네. 두 번 차는 게 물이 좀 다르죠. 네. 처음에 찰 때는 1m 4밖에 안 올라오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올라와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올라오는 겁니다. 1m면. 아. 서해는 우리나라 세계 세 번째로 조수 간만이 차갔어. 근데
한 11m 들어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아, 진짜? 11m. 8m에서 11m 사이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그만큼의 차이. 제주도 한 6m 정도 차이 납니다. 사리 때는 봐보세요. 그러니까 제주가 중간이에요. 남해가. 그러니까 동해는 조금 들고 조금 빠져요. 수위도 있지만 지형도 관계가 있죠. 지형. 그 물에 있는 지형. 서해라는 그 지형이 약간 많이잖아요. 안으로 쑥 들어갔다. 한마디로 물에 쑥 찼다가 확 빠지는 거예요. 근데 동해는 그게 아니잖아요. 태평양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고 많이 빠지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람도 봐야 돼, 풍속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봐야 돼요.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이런 폭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게 모르는 사람이 낚시꾼 중에 열의 아홉이에요. 이런 폭우는 수심이 좀 낮단 말이에요. 바다에 비하면. 그죠? 안쪽이잖아요. 겉에. 가장자리니까. 이런 낮은 폭우에서는 거의 만조에 가까울 때 고기들이 들어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물이 쫙 빠졌을 적에는 고기들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발자국이나 이런 소리들이 얘네들은 아. 파장을 느껴요. 물고기들은 엽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보다 머리는 좀 나쁠지 몰라도 물고기는 이 측선이라는 없는 고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감각기관이 발달돼 있어서 진동을 잘 느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사담이지만 제 후배가 광어양시장에서 한 14년 정도 일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14년 동안 양시장에서 광어양시장에서 과장까지 있었는데 문을 딱 열고 발자국 몇 바구죽 하면 저기 끝에 있는 수조에서 광어가 막 튄대요. 박줄 사람이면 발자국을 보고 광어양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끝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150m 돼요. 아우 진짜 크네. 근데 발자국 몇 발자국 하면 네 발자국하고 박줄 사람 발자국을 다 기억해. 그 바닥에 붙어있는 광어가 땅바닥에 딱 붙어있고 겹겹이 붙어있는 애들이. 예, 그만큼 굉장히 감각기관이 발달돼 특히 파장해.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이런 감각기관이 있어서 이런 항에서는 한마디로 조금 때보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고 많이 쬐면 만조 때 가야 돼요. 오후에 4시쯤에 맞춰서 그러니까 2시간 전에 갔다가 2시간 동안 거의 끝들물이라고 그래요. 물이 거의 꽉 차서 딱 오면 잠깐 물이 멈춰요. 이게 정조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잠깐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한 50분 돼요. 그 다음에 물이 다시 돌아와요. 하루에 50분씩 뒤로 갑니다. 물 때는. 아, 50분씩. 한 45분에서 어쨌든 1시간. 때마다 다르지만 한마디로 오늘 물 때를 알면 내일 물 때도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이 조금이잖아요. 그럼 내일은 물이 많이 갈까 적게 갈까 한번 봐보자고요. 봐보세요. 볼게요. 딱 봤더니 내일은 봤더니 1물이네요. 근데 물이 더 적게 가죠? 봐보세요. 더 적네요. 더 조금 가잖아요. 물이. 숫자가. 이건 왜 그러냐면 가장 직각을 이루긴 했지만 이 지구가 포함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물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약간 시동 걸리는데 시간 걸리는 예열 걸리는데 하루 걸려요. 하루. 항상 바다는 하루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장 가까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하루가 질려야 그때가 가장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가장 물이 적게 가는 거는 말로는 조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조금이 제일 적게 가는 건데 실제는 하루가 뒤로 가 일물이 가장 적게 갑니다. 그죠? 지금 보시니까. 그죠? 네. 일물이 가장 적게 가죠. 우리나라는 두 가지 물대법을 써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남해 쪽에 가면 13물대 그러니까 일물서부터 쭉 가다가 13물을 조금 15물을 이걸 무시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어요. 전라도권에 가면. 무시. 진짜 무시는 정말 물이 안 갈 때.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이런 물대표 여기 보셨잖아요. 근데 여긴 무시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냥 막 가서 그냥 막 진짜 빌려서 갈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야 돼요. 근데 일춘 일몰도 알아두는 게 좋죠. 이것도 보셔야 돼요. 나갈 때 한 7시 반 되면 해가 뜨는구나. 근데 희한하게 시민방명, 항해방명, 천문방명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보면 시간도 있어요. 요걸 알아두시면 되게 편해요. 시민방명은 우리가 신문을 볼 수 있는 밝기예요. 여명. 아, 예. 그럼 7시 11분부터는 신문 정도 볼 수 있는 거 흐미하게라도. 그러면 언제요? 낚시는 이때부터 준비할 수 있겠죠. 채비도 하고. 이걸 보시면 좋죠. 그래서 괜히 6시 반에 가면 깜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낚시를 내가 준비하고 낚싯대 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일출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 방명 시간입니다. 7시 11분부터는 거의 할 수 있어요. 보이기 때문에 신문 정도 볼 수 있으니까. 항해 방명은요. 배를 만약에 내가 배를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여명이에요. 그건 천문 방명 뭐냐? 별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 10분까지는 별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따지면 6시 10분 좀 넘으면 천천히 밝아와요. 여명이. 그래서 한 6시 40분.